오늘은 기관지와 폐질환에 뛰어난 개구리 발톱 청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 발톱은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로 국내가 원산이고 높이 20-30cm까지 자랍니다. 따뜻한 제주와 남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지성이 매우 강해서 산기슭에 그늘진 음습한 곳이나 골짜기 풀숲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잎의 형태가 마치 개구리 물갈퀴를 연상시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한양명으로 덩이뿌리를 청규자와 소규자라 하여 옛부터서 약재로 널리 쓰이는 중입니다. 맛은 매우 쓰고 차가운 성질이고 폐와 간 신장 경혈에 작용됩니다. 특히 약용으로 쓰이는 뿌리에는 유독 성분을 지닌 알카로이드계 알칼란과 시코닌 페놀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암세포를 사멸 능이 매우 우수해 현재 항암 치료제로 널리 분리됩니다. 그래서 옛고서에는 종괴를 소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몸에 혹이 생긴 병증을 없애는데 청규자를 줄곧 사용해 왔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에서 청규자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종양이 소멸되는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약재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체 임상에서는 상피암 1명, 위암 4명과 비인두암 1명, 편도선암 2명을 치료해 진전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발성 유암의 발병률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육모막 상피암과 백혈병 세포에 대해서는 강한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청규자와 거자초 백반두 각 3~5g을 물에 달여 쓰면 됩니다. 다음 청규자는 비염과 천식, 감기, 폐렴, 각종 바이러스균 감염 환자 96명을 청규자를 투여해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84명의 환자들의 병증이 완전히 소실되었고 5명은 어느 정도 기관을 통해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7명은 무효로 나와서 치료율이 무려 90%가 넘는 높은 유효성을 나타냈습니다. 한 치료자는 청규자를 먹고부터 수십 년간 달고 살아온 비염과 천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만성기관지염과 폐렴 및 폐결핵이 있으신 분은 청규자와 도라지 만삼을 배합하여 치료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급성간염과 황달에도 유효성을 높였고 만성이염과 중이염, 결막염, 고환염에도 두루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및 폐결핵에는 청규자를 햇볕에 말리시면 독성이 줄고 항산화 효과는 몇 배가 됩니다. 용량은 하루 3~5g의 물 700cc를 사용하면 됩니다. 추가 약재에는 만삼과 폐모 환삼덩굴, 작두콩 각 2g씩 쓰면 되고 독성과 쓴맛을 줄기 위해 감초나 대추를 첨가합니다. 청규자는 분말가루로 잘게 빻아 사용하기도 하며 여기에 꿀을 넣고 환을 만들어서 하루 3~5알씩 복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청규자를 비롯해서 미나리아 제비과 대부분의 식물들은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경험자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먼저 알아보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청규자를 생으로 복용하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위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 생으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맥이 약하면서 몸이 차가운 분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어지럼증과 구토 발작 증세가 따르니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